예, 안녕하세요. 이병헌 수집TV의 이병헌입니다. 제가 오늘은 식초소금,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치약이죠. 치약으로 한그 동전들입니다. 이게 1편에서 찍은 거고요. 오늘은 메탈 폴리싱을 해보겠습니다. 광약이고요. 인터넷에서 4,000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동전이, 약간 이런 동전들이 이렇게 변하는 것도 사실 예 비교 대상은 안 되지만 굉장히 밝게 빛나는데요. 또이 동전들은 치약으로 한번더 닦아주면 이렇게 굉장히 빛이 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동전들을 다시 광약으로 닦아볼 건데요. 예, 광약으로만 닦아도 굉장히 이런 동전들이 굉장히 밝게 이렇게 빛이 납니다. 근데 한번더 식초소금을 해주고 나서 닦는다면 약간 좀더그 수월하게 닦을 수가 있어서 식초소금으로 먼저 해봤습니다. 비교해 보기 위해서요. 여기서 5개, 식초소금에서 5개, 여기서 5개 이렇게 닦아볼게요. 5개, 5개. 그러니까 이건 식초소금, 이거는 치약, 그 다음에 이것들, 이 10개는 광약으로 한번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식초소금보다 얼마나 더그 빛이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식초소금도 워낙 잘 닦여서요. 식초소금, 그 다음에 치약도 워낙 좋아서 광약이 과연 얼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광약으로 닦은 다음에, 물 한번 제가 닦고, 닦아야 되는데요. 일단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광약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냥 문지르면 됩니다. 이걸 좀 닫을게요. 지금 식초소금한 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계속 같은 방향으로 문질러 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문지르는 시간만큼 빛이 납니다. 광약은.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빛이 나는 게요. 굉장히 빛이, 한번 식초소금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렇게 밑이 광약, 이게 식초소금, 식초소금 치약이죠.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여기서 갖고 온 거죠. 진짜 식초소금보다 훨씬 더 광이 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요번에는 식초소금 치약을 한걸 갖다가 한번 닦아 볼게요. 이건 뭐 닦을 필요도 없겠네요. 벌써 빛이 나네요.
오, 예. 빛이 엄청나게 나고 있어요. 예. 메탈 폴리시는 계속 문질러수록 빛이 납니다. 뭐 엄청나요 빛이. 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한번 문질러 볼까요? 아, 아무것도 없는 상 약을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도 굉장히 빛이 나네요. 차원이 달라요. 그냥 광약을 바르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그 기존에 있는 광약으로도 그냥 빛이 나네요. 한번 광약을 묻혀서 한번 더 닦아볼게요. 요두 개는 완전히 광약으로 닦은 겁니다. 제가 보니까 메탈 폴리싱은 광을 그 빛을 낸그 치약은 빛을 내는 건 없거든요. 여기 빛이 나는 건 없습니다. 그냥 깨끗해진다고 빛을 스며들게 만드는데, 메탈 폴리싱은 그 빛을 반사시키거든요, 지금. 그래서 광을 그 내는 효과가 굉장히 큰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 지금 세 개는 완전히 진짜 거의 뭐 빛이 반짝반짝 하거든요. 여기는 그냥 그 메탈 폴리싱 그냥 묻은 치약만으로 닦아도 예, 굉장히 그 동전이 반짝반짝 하는 걸알 수가 있어요. 치약을 좀 묻혀놓고 닦도록 해볼게요. 영상으로 찍으면서 봐도 굉장히 그 이게 1, 2, 3 이렇게 빛이 나는 걸알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그 빛이 굉장히 잘 나네요. 이 메탈 폴리싱은 그 약간 표면이 거친 천으로 닦는 게 빛이 더잘 나는 것 같아요.
충전을 광을 낸다는 거는 옛날엔 사실 그냥 재미로 컴파운드 같은 걸로 재미로 해봤는데요. 유튜브를 찍으면서 많이 배우면서 하게 되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많이 배우고. 사실 이게 지금 많이 안 닦아서 그러는데요. 제가 해보니까 그 시간을 들여서 계속 문지르고 있으면요. 뭐랄까. 계속 문지르고 있으면 계속 메탈 폴리싱은 빛이 나더라고요. 엄청나게 빛이 나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메탈 폴리싱으로 하는 것이 확실히 그 광이 굉장히 잘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약간 식초 소금은 뭐랄까 여기서 뭐 거의 깨끗한 것 같긴 한데 붉은 기운이 있다고 하면 치약은 그 붉은 기운을 완전히 잘 없애줍니다. 근데 메탈 폴리싱은 그것을 더 빛나게 반짝반짝 바꿔주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빛이 반짝반짝하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종종 닦을 때 여러 가지 시약을 사용하지만 메탈 폴리싱도 사용해 보시고요. 메탈 폴리싱 그 대신 유기용매 냄새가 납니다. 그 조심하시고 마스크 쓰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병호 수집TV의 이병호였습니다. 오늘은 메탈 폴리싱으로 닦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